자, 이거는 그냥 일반 수동태 쓸 거야? 아니면 완료 수동태 쓸 거야? 정답은 그냥 수동태 써야 돼. 근거는 여기 보이지? in 플러스 연도를 쓰면 현재 완료랑 요 완료 부분이랑 공존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B번. 자, 여기. was. 단순 과거. 그리고 two months earlier. 두달더 먼저 일어난 일. 단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뭐로 써야 돼? 대과거로 썼어야지. had introduced. 그 다음에 C는. 뒤에 있는 smaller이라고 하는 비교급 수식하고 싶어? Very는 누구 꾸며요? Very는 원급밖에 못 꾸미지? 자, even이 비교급 꾸밉니다. 이런 애들 누구 있냐면, much, even, still, far, a lot 있죠. 에스파 비교급. 여기서 even 나왔으니까 정답은 even. 여기. 1493년도의 일이잖아. 그러면, 투부정사의 시제하고, 뭐뭐라고 말하여지는 현재 시제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시제가 되어버리거든. 근데 그것의 이름을 얻은 시제는 1493년이 되니까 여기가 투부정사의 과거인 투에브피피가 되어야겠지. 정답은 여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A는. 자, A 봐봐. 여기 if부터 콤마까지 부사절이고, 그다음 the skunk부터 tail까지가 주절이야.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거 알았잖아.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 하더라도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언제로 쓰라고? 현재로 쓰라고.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 하더라도 부사절이 따라갈 수가 없어.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번. 스컹크가 뿌리는 스프레이가 너무 강력해서 그 결과 뭐뭐마다 쏘게 좀 거리네. So A, that B잖아. 너무 A에서 그 결과 비하다. 메스꺼움이나 어떤 구토를 유발할 수 있대. 그 스컹크가 뿌리는 그 악취나는 그 액체가. 난 마지막에. 그럼으로부터 볼게. 그럼으로 누구든지 spraying range, 그 스컹크가 뿌리는 액체가 닿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threatened가 이제 위협하는지잖아. 스컹크에 위협하는 그런 스프레이 그 범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should 동사나요? should 하고 동사원형해야 한다. attention, pay attention, 잘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고를 스컹크가 주는 첫 번째 경고를 그리고 나서 pay leave 해야겠네. 여기 붙는 병렬 구조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1,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2.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두 번째 경고가 나오면 그때부터 액체가 이제 발사되는 거지.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정답 4번이야. 요 부분 보면, rare, once ugly head 있지. 여기는 이제 소유격이 들어가니까 once라고 해도 되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나쁜 생각 등이 고개를 쳐들다. 여기서는 이제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카오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콤마가 나왔지. 주어 쓰고 조동사 쓰고 동사원형 쓰고 콤마 찍는 구문은 없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뭐냐면 아까 봤던 도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if cows should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조건 접속사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뭐가 일어났어야 해? 도치가 일어났어야 돼. 그럼 should하고 cause의 위치가 바뀌었어야지. 그럼 이 부분 독해는 어떻게 되냐? 만약 혼돈이라는 게 머리를 쳐들면, 혼돈이라는 게 머리를 들고 쓱 나타나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훌륭한 리더들은 주절 보는 거죠. The leader was expected. 그런, 뭐뭐 할 거라고 예,
기대를 받는데 지도자들은 어떤 즉시 리스토를 회복시켜 정상인 상태로 회복시킬 거라고 즉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받았다. 그런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에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 틀렸다. A는 여기 선행사 앞부분이 선행사고 이 부분이 관계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절 속에 있는 주어를 빨리 봐야겠네. 인간의 탐욕의 어떤 결과로서 리절트가 결과, 에즈가로서지 결과로서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what happens to common resources what happens,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디에? 어디에다가 common resources가 뭐냐 아니라 공동자원이야, 같이 쓰는 자원 공동자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로써? 인간의 탐욕의 어떤 결과로서 공공자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쥐라는 사람을 사용했어. Example of an area of pasture. 뭐의 예시를 사용했대? 얘들아, area of pasture 그럼 목초지를 말해. 목초지. 목초지란 소들이 풀 뜯어먹는 그 풀밭 말하는 거야. 목초지를 사용하는 그런 예시를 들었대. 근데 어떤 목초지야? 뒤에 볼게. 관계사 뒤에 이제 방금 생긴 절이라고 표시한 부분 볼게. All the cattle owners, 그러니까 이 소 주인들이잖아. 소 주인들이 허가 했더냐, 허가 받았더냐? 목초지에서 내 소가 풀을 뜯도록 나는 허락을 받겠지, 내가 주인이면. 수동이 맞죠. 그 다음에 B번은 동사가 지금 단수냐, 복수냐를 찾는 거네. 그러면 여기 each cattle owner each가 붙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6x가 붙었고 그럼 정답은 당연히 considers겠네. 주어에 안 맞은 동사를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볼게. C 자 여기도 얘들아 thus 뒤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it is inevitably that more and more animal will 들어갔죠. 미래형이네. will be brought onto the pasture 여기까지가 주절이네. 여기 접 시간 접속사, 그 다음에 over grazing의 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부분 찾아야 되는데 주절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접주동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은 will을 쫓아갈 수가 없죠. Detroit, 현재 써야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여성은 해티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그녀가 1916년에 죽었을 때 재산이 추정되었대요. 그러니까 $100 million 이상이라고 측정됐대. 그래서 $100 million 얼마니?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억 달러겠지. 1억 달러 100만에다 공 두 개 더 붙은 거 아니야. 1억 달러가 more 되니까 이상이지. 1억 달러 이상을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 1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되었대. 가장 부유한 여성인 이 H라는 이 해티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재산이 그 정도 됐대. 그러나 이 H라는 여성은 famous, 아주 유명했어. Not so much for her wealth as for her stinginess래. 자기가 재산은 많았지만 아주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도 인색한 사람으로 더 유명했대. 여기서 stinginess가 인색함입니다. 잘 안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녀의 21번째 생일날 해티는 거절했어. To light the candle on her cake. 자신의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에 불을 붙이는 걸 거절했대. So as not to waste them. 그것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초라는 걸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The next day, 다음날 그녀가 returned the candles to the store. 돌려줬어. 가게에다가 초를 돌려줬대. For a refund, 이거 환불해 주시오 했대. 초값을 받아낸 거지. When her son, 그녀의 아들인 네드가 무릎이 부러졌어. In a sledding accident. Sled가 뭐니? S-L-E-D, 원래 D-I-N-G 없잖아. Sled가 썰매죠. 썰매 타기. 썰매 타다가 다리가 무릎이 부러졌어. 부러졌을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 엄마 해티는 거절했어. 걔를 데려가는 걸 병원에. 그리고 데려갔어. 그를 free clinic 무료
치료센터로 대신 내려갔대. 결국 절망적이다. 결국 아들 다리는 had to be cut off. 제정신이야. 잘려줘야만 했다. 다리 다리 잘랐대. 충격적이네. 자, 이 여자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뭐뭐라고 말 되어진대. To spend, 보낸다고. A night looking for a 2-cent stamp.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 뭘 찾아? 2센트짜리 우표를 찾느라 밤을 새기도 했대. 2센트면 사실 하나 가서 사도 되잖아. 그걸 밤새 찾는 거지.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닌 여성이었다. 여기서 틀린 부분. 힌트를 주면 시제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아,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되게 까다로운데, 그냥 그녀가 말하여진다. 밤새 2센트짜리 우표를 찾느라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여진다잖아. 여기서 오류가 한 게 뭐냐면, 이게 시제가 현재잖아, 이즈가. 근데 투부정사의 시제가 또 현재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이 이후는 뭐야? 이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투부정사의 시제도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돼. 투부정사의 시제는 to have pp도 쓰죠. 그럼 정답은 to have spent가 됐어야 돼. 이렇게 까다롭게도 찾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자, A는 너무 쉽죠. appear, disappear는 수동태로 쓰지 않으니까. 자동사만. 자, B번은. B번은 우리 방금 봤던 문제랑 비슷한데요. 아, 앞에 있는 서술어의 시제가 이거야. 이거보다 하나 더 가야 되지. 이걸 썼어야지. 봐봐, 여기가 is가 되면 여긴 현재고 여기에 to have pp를 썼어. 이거 정리해 줄 테니까 봐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과거가 돼. 근데 여기가 was가 돼서 과거야. 그런데 뒤에 to have pp를 썼어. 여기서의 to have pp 뭐가 되냐면 대과거가 됩니다. 얘가 뭐냐에 따라서 to have pp가 변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그냥 투부정사 썼어. 그럼 뭘 뜻해? 얘랑 시제가 같다는 걸 뜻하지. 얘는 현재란 뜻이고. 여기에 만약에 투 플러스 동사원형을 썼어. 얘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과거라는 전제하에 쓰는 거야. 시제가 똑같으면 투 플러스 동사원형 쓰면 되는데, 여기 워즈 쓰고 뒤에 굳이 투 have pp 쓴 건 두 개의 시제를 나눠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정답은 B의 뒤에 거 됩니다. To have been, 앞에 있는 was said랑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시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는 주어가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네. 자, 여기 보이지? 요런 표현 나와. The rest of 플러스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단순지 복순지에 거기에 맞춥니다. 그럼 islands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일목이 되겠네. 아, the rest of 뒤에 명사에다 수를 맞추는구나. 자, 힌트 주면 40번은 도치 관련된 게 틀렸어. 정말 3번인데, 이거 문장 한번 쭉 같이 볼게. 여기만 보면 모르고, 코마 찍고, 여길 또 같이 봐줘야지. 자, 봐봐. 여기만 볼게. 표준가로 묶은 부분. 이 부분 보면은, 과조 동사라는 뜻이야. 과조, have pp.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보면은 if, you, had, pp 이게 부사절이고 조건 부사절, 그 다음에 주절은 you, 과조, have, pp 이렇게 둘이 짝꿍이라고, if 절과 주절이. 그럼 지금 뒤에는 주과조, have, pp 썼잖아. 주과조, have, pp 썼는데 앞에 if, you, had, pp가 없다고. 이 부분이. 그러면 저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if, you, had, pp를 써야 되니까 if she had 가 됐어야지. if가 빠졌죠.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얘들아 봐봐, if가 생략됐잖아. 그럼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if가 생략되면 도치를 하든가 had she로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겠지. 아, 드러비 기능. 도원이 A는 뭐 같아? A야? 자, 좋아. 여기 be known 있고, be known as냐, be known for이냐인데, 자, 이 Newton이라는 기관이 만난 지 모르죠. 이 사람이
잘 알려져 있었대. 특히 그녀의 investigations하고 그리고 studies.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그런 4인 거지. 이거는 뭐예요? 뭐뭐로서 유명하다니까. 의미가 달라지지. 뒤에 B번은. 자, 여기부터 뭐라 그랬잖아. 30살이 되기 전에 그녀가 멤버가 됐어. 몇몇의 이러이러한 권위 있는 과학 소사이어티에 그녀의 어떤 그녀가 갖고 있는 업적을 기반으로 이 어떤 아주 권위 있는 과학적인 모임에 들어갔는데 매우 권위 있겠지. 매우 이거는 높게 높은 이런 뜻인데 높은이나 높게라는 말이 들어갈 타이밍 아니고 C 봅시다. 여기 문장 한번 끝났으니까 여기서 일단 볼게. There is no indication, 어떠한 암시도 없다. That she would have accepted 해서 여기가 과조 have pp야. 그럼 여기를 보고 뭐라는 걸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전이 어떻게 생겼어? if 전이 if she had pp 그리고 방금 썼던 주, 과조, have pp가 짝이라고. 그러면 아 여기가 그 부분이구나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주절이 먼저 나오고 if절이 뒤에 빠진 케이스야. 그러니까 항상 if절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면 if가 없으니까 뭐가 됐었어야 돼? if가 사라졌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도치가 됐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돼. if가 없으니까. if가 있으면 if in 헤드가 맞는 건데 생각해서 도치가 일어났어야 돼. 지은이 몇 번 골랐어요? 2번. 2번 맞았네. 이게 왜 2번인지 봅시다. 우선 대략 60년 전에 British Colonial Government가 영국 식민지 정부가 콤마 있고 콤마 묶여있죠. 이렇게 두 개가 요 부분을 잠깐 빼도 됩니다. 독해할 때는. 그럼 이제 얘가 주어가 될 거고 이거 동사가 되겠네. 그러면 지금 요 뺀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거 이제 분사 보면 자 추구하고 있던 뭘 추구하고 있었어? 경제적인 어떤 호황기를 추구하고 있었대. 운동, 스포츠와 상업, 낚시 산업으로 뭔가 경제적인 부흥을 추구하고 있는 영국 식민지 정부가 had introduced 했다, 도입했다, 받아들였다.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야. About 60 days ago, 60K 전까지 어거어가 붙었지. 끝에 어거어가 붙거나 last가 들어간 말이 나오거나 yesterday가 나오거나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in plus 연도가 나오거나 온 플러스 특정 날짜가 나오거나 등등등 이런 말 나오면 누구랑 공조를 못해요? 현재 완료랑 공조를 못해. 그럼 지금 해지 PP니까 현재 완료잖아. 근데 어거어를 썼지.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introduced만 살려야지. 도입했다. 60년 전에 도입했다. 시간적 배경이 나왔잖아. 60년 전에. 그러면 완료랑 공조를 할 수가 없는 어거어가 들어갔으니 그냥 단순 과거로 써주는 게 맞다. Introduced.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유빈이 A는 had recorded이야, recorded이야. 뭐 골랐어? 작은. 둘 중에 뭐가 답인가? 어떤 이거? Had recorded. Had recorded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He showed a keen interest in his father's sailing adventures and often read. 자, 그가 showed 했고, 그 다음 그가 읽었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주어고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런데 아빠의 일기를 읽었는데 아빠의 일기는 아빠의 일기장에 기록 되어졌던 거잖아. 우리가 지금 쓴 동사 1번과 동사 2번은 단순 과거, 사건의 순서는 이 사람이 읽기 전에 아빠가 썼으니까 얘는 대과거니까 이거 헤드 피피 써주는 거 맞죠? 다음에 B번 이 도원 네. B번은 뭐 골랐어?
where. 자, 이렇게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 고르는 거. 선행사 보면 모른다 그랬잖아. 선행사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사 뒤에 나온 절을 보라 그랬지.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관계 부사 되겠죠. 불완전 문장 왔으면 주어나 목적 없어서 관계 대명사가 됐어. 요것만 갖게 쓰는 Mary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는 타동사니까 자전거가 아니니까 자동사가 전체라고 하잖아. 얘는 타동사라고. 전체가 붙지 않죠.